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거는 가시밭길일 때도 웃을 수 있는 방법. 진흙탕길인데 친구랑 막 띠굴띠굴하면서 재밌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왜냐 그 가시밭길하고 진흙길은 우리 살아가는 이상 평생 눈앞에 계속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질 거라고 포기하면요 편하잖아요. 그냥 뚫고 갑시다. 갓난일 땐 갓난애라서 힘들고, 20대 때는 20대라서 힘들고,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, 50에는 50이라서 힘든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. 여러분 머리만 변해.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. 다 뜻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. 아무것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걸 다 인내해내는 거예요. 그게 인생이에요. 어디에나 정체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.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. 계속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. 계속 행복한 게 아니니까 간혹 가다가 오는 행복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.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을? 불행한 게 조금 가시니까. 왜 음식 먹는 게 근사해요? 잠깐이라도 배고픔이 사라지니까. 왜 자는 게 좋아요? 피곤한 게 잠깐 가시니까. 머릿속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돼? 내일 이 힘든 거를 가라앉혀줄 무언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.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. 내일 바깥으로 나가면 무지개 하나 볼 수 있으니까. 그게 자그마한 행복이면서, 인생의 그런 자그마한 행복이 쌓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. 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.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? 가시밭길이나 찔리고 힘든 길이나 그 어두운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앞으로도 한 번도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인생살이 6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방법을 자주 써요. 이건 앞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. 평생 내 주위의 꼬리처럼 날 따라다닐 것이다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끌고 다녀야죠 뭐. 그리고 가시밭길이 끝나면은요, 그럼 이상한 덤불길이 하나 나오고요. 덤불길이 끝나잖아요. 사람이란 게 꼭 이상한 게 진흙탕길이 그다음에 꼭 나와요 인생살이에서.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주위의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고, 야 나는 정말 이제는 해피해도 되겠다 라는 순간은 절대로 절대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거는 가시밭길일 때도 웃을 수 있는 방법, 뭔가 묘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, 진흙탕길인데 친구랑 막 띠굴띠굴하면서 재밌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왜냐 그 가시밭길하고 진흙길은 우리 살아가는 이상 평생 눈앞에 계속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질 거라고 포기하면요 편하잖아요. 그냥 뚫고 갑시다.